상호와 저항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접근.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방어의 분석, 즉 저항 분석이 아직도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임상 상황에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방어와 저항에 관련된 견해에 있어서 정통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의 차이는 바로 전자가 19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후자는 현대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있다. 분석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은 다른 치료 기법으로 최면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최면을 통해서 치료되는 정신격리에 대한 이해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최면의 정신을 따라서 정신격리를 심층적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비분석적 최면으로 남는다. 그러나 최면이 정신을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소위 정신분석적 최면이 된다. 정신분석 이전의 최면술사는 피체면자에게 그의 증상을 없애라고 암시하는 반면 정신분석적 최면술사는 증상의 역동적 후에 발생학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즉 증후의 심리적 원인을 밝혀줄 자료를 제시하라고 암시된다. 아, 여기서 조금 멈춰서 보신다면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코우시 스스로 개발한 자기심리학, 셀프사이칼로지.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하면 클래식한 정신분석 플러스 이고사이칼로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코우 스스로는 이고사이칼로지로 대성하신 분이죠. 자아심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으신 분인데 자기 이론을 점점 그 독자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의존했던 전통적인 클래식한 정신분석 이론과 그리고 자아심리학의 개념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비하고 있는 건 19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것과 어떤 코우시 활동했던 20세기에 과학적 객관성은 각각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 자체가 과거의 물리학과 어떤 양자 물리학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과학이다 또는 과학적 객관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자기 심리학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힙노시스는 어쩌면은 과거에 프로이드가 처음 정신분석을 시작할 때 블란서에 가서 샤코라는 분에게 그 당시에 블란서에서 최면 기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던 그런 치료사에게 가서 견학하고 처음 최면 기법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면을 중심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최면을 통해서 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생겼어요. 블란스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임상 결과를 봤는데 본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최면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최면 아무리 애써도 최면이 잘 걸리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최면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 이 최면을 통해서 최면이라고 하면 어떤 암시요법이죠. 서제스션이죠. 최면을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임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최면하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려내면서 그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정서를 에브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재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억눌려 있던 정서를 표출하도록, 방출하도록 이렇게 도움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 효과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이 최면 요법을 벗어나서 좀 더 항구적으로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면서 정신분석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같이 최면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최면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유현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면에서 도달했던 지점, 억압돼 있던 부분, 결국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이 최면이라는 인위적인 기법이 아니라 자유현상을 통해서 결국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의 무의식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일시적인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왜 생겼는가? 증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야 증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분의 무의식의 세계가 이해돼야 상담자나 내담자가 지금의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생학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갈등 구조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언어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얽혀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증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심리 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마음속의 갈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지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치료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로이드와 그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처음에는 좀 더 지적인 부분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또 정서적인 부분, 그 지적인 접근과 정서적인 접근을 이걸 다 사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들을 도와주는 과정을 가면서 정신분석이 점점 더 다양하게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우리 얘기를 나누죠.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방어와 저항에 대한 현대 분석가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치료 이론을 최면이라는 치료적 기제에 적목하려는 프로이드의 초기 노력은 심리학 영역 안에 새로운 사고 형태를 도입하였다. 그 사고의 양태는 의학 교육을 받은 연구자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었지만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루는 비의학적 연구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 사고 양태에 따르면 무의식 세계는 마치 보통 고름을 담고 있는 종기와 같은 것으로 표면을 조직을 째고 그 안에 유해물질을 제거하면 치료는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졌다. 정신분석가는 단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프로이드의 말이나 분석가는 치료 과정에서 인간적 동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외과 의사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이유. 여기서 외과 의사를 귀감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귀감. 예. 예. 지침은 무의식에 대한 그의 사고의 한 단면을 명백히 보여준다. 자아심리학은 분석의 강조점을 결정적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해내지 못했다. 자아심리학은 인상적 분석의 실행과 기법 이론보다는 정신 분석 이론의 정교와 그리고 주변 이론들과의 경계를 명료화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했다. 어떤 분석가들은 무의식 안에 있는 병인적 종기를 짜낼 때 인간적 동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
하는 외과 의사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그들은 중간 진단된 심리학 발달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심리학자의 태도를 지지했다. 자아 심리학이 도입한 이론의 수정은 방어와 저항의 개념을 재검토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신기구의 발생 순서에 대한 개념, 불안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자아, 그리고 방어와 저항의 근처에 있는 잠재적인 적응적 동기 등이 수정된 이론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클래식한 띠어로부터 자아심리학이 발달했지만 상당한 부분의 어떤 자아에 대한 개념의 정교화, 그래서 이론을 좀 더 정교화하게 되고 이 자아는 무엇인가 하는 개념, 그와 함께 방어와 저항에 대한 이론이 과거의 클래식한 이론에서 이드 중심의 이론, 그래서 무의식 중심의 이론에서 방어 쪽에서는 이드보다는 이고의 기능, 특히 이고가 가지고 있는 방어나 저항의 기능을 중점을 두어서 우리 심리 내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이론의 발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보고 있죠. 19세기적인 과학적 객관성을 중심으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그래서 내담자의 깊은 정서를 만나는 부분, 거기에 지금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우리는 거울 역할, 우리의 정서, 상담자가 가지는 정서를 배제하고 우리는 거울이 돼서 상대방의 전의 속에 정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의 정신분석과 클래식한 정신분석의 이론과 자아심리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서 코우스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19세기적인 입장보다는 좀 더 휴머니스틱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데 그 부분의 내적인 정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내적 세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 냉정한 제3의 입장, 냉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서를 담지 않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내담자의 자유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태도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은 내담자만 보고 있는데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자기가 가지는 정서나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내담자만 바라보는 것만, 내담자만 바라본다고 하지 않, 이때는 19세기적인 과학적인 객관성 중심으로 내담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는 코우시 보고 있는 것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상담자가 가진 마음의 기구, 말하자면 상담자의 셀프를 통해서 상담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과 내담자로부터 오는 전이하고 이것을 본인의 정서를 사용하지, 본인의 정서나 생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다고는 전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내담자를 이해하는가 한 그 지점에서 상담자의 마음을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거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가진 마음을 이걸 중요한 툴로 사용하는데 그 툴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지금부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가면서 보죠. 통통적인 모델은 실현이라든가 기타 일상성 아래서 나타나는 정신병의 형태를 완벽하게 설명하였다. 전이신경증이 제시된 정신기능의 단위, 즉 제한된 정신기능의 단위로 보는 한 그것은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만족스럽게 기능했다. 그러나 그 모델은 성격, 구체적으로는 성격장애라는 정신병리, 즉 근본적인 병리 원인이 자기 발달이 방해받는 데 있는 방해한 데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통적인 모델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정신기제, 피분석가의 무의식적 역동, 소망, 그런 소망에 대한 방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방어들이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석 과정에 대한 일렬의 행동, 연기, 심리학적 태도에서 구체화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역동, 자아 심리학에 내재된 기제 또는 역동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지닌 설명력은 쾌락의 원리, 즉 유학적 쾌락에 매달려 불안을 회피하는 원리와 현실 원리가 제공하는 도덕주의적 틀의 영향에 의해서 제한된다. 정통적 모델의 이런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욕동 소망과 방어 저항의 분석이 오랫동안 치료의 종착역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들은 정통적으로 이러한 욕동 소망이나 방어, 교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들이 환자의 더 중요한 근저의 문제들을 가리키는 과도주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적인 여기서 욕동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동은 드라이브죠. 우리가 본능이라고도 얘기하는 드라이브와 소망은 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면 욕동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욕동 자체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본능을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욕동의 파생물, 욕동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잡혀 나오죠. 이게 이제 소망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어떠면 공격적인 욕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 속에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승리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 이런 소망이 무의식에 있다가 어떤 의식의 영역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떤 이고 사이칼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드라이브 데리버티브가 이드 속에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이드의 세계 속에서는 욕동 그 자체라기보다 욕동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신체로부터 발원한 소스는 신체라는 거예요. 신체로부터 정신세계와 접목 어떤 면에서는 이 국경을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어떤 우리의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신체의 입이나 항문이나 이런 부분, 성감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 라지너스 존이라고 해요. 성감대로부터 발원돼서 그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접목되는 거죠. 발원은 어떤 성감대로부터 발생하지만 이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소망의 형태나 어떤 펜터시나 이런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디에 속에 무의식 속에 있다가 꿈들을 통해서 의식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하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의식 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무의식으로부터 발언해서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전제에서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드라이브를 이해해야 돼. 드라이브를 이해하려면 소망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꿈은 소망 충족이라고 프로이드가 봤죠. 위시 풀필먼트라고
꿈을 이해했던 게 꿈속에 꿈에 드러나는 것은 전의식이나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어떤 무의식에 있었던 소망들이 이디의 세계가 발현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역동이나 소망을 우리가 탐구하는데 이게 이드 사이칼레지 초기에 프로이드의 태도였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단순하게 이들을 직접 이해를 하는 것, 우리의 역동을 직접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저항이나 방어 중심으로 이걸 분석함으로써, 그래서 저항이나 방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고 사이칼레지 속에서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여기서 소망이나 무의식적 소망이나 여기에 근원적으로 어떤 욕동,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방어하고 있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 전체 심리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서 코웃은 이런 욕동 소망이나 또는 방어나 저항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도적인 문제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웃이 봤던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셀프를 봐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가죠. 자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자기에 대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먼저 그동안에 전통적인 입장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 자기 심리학이 과학적 객관성과 이론적 철저성 모두에서 이 전통적인 믿음의 이해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의 특정 경험과 그 경험들과 연관된 그들의 행동의 특정 측면들은 사실 저항으로 간주될 만하다. 이 저항을 긴족 과정의 전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시기에 환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불안은 분석이 정신의 안정상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히 자기 중심에 남아있는 부분이 설령 그것을 아무리 불안정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 억제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을 환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방어이며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적응적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전의 의미가 어디에 적용됐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통하여 예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석이 환자의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계 이전에 즉 분석 과정이 중단 단계 동안 방어의 분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방어 저항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나 방어 저항 분석에 대한 인상적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사례 예시 방어와 저항에 대한 전통적 접근. 본장의 목적을 위해 나는 전통적으로 방어 또는 치료 중 활성화되는 저항으로 관리되는 현상에 대한 논리와 관련된 분석의 측면을 제시할 것이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종류의 저항은 모두 전통적 분석에 따른 것으로서 분석 중에 특히 세 개의 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 동기간의 경쟁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2. 노출증, 관음증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에 들어서 기인하는 저항. 3. 학문 성애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 기인하는 저항.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불완전한 해결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이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동적 분석 모델들은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적합한 것이지만 소위 저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적 툴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자기 심리학은 그런 툴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분석가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수많은 단순 자료들을 숙련되게 조작해서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보다는 결론을 미루거나 잠정적으로만 적용하고 우리의 잠정적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설명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지켜질 때 환자의 총체적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 있는 이해와 그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경험들에 대한 우리의 공감에 의해 안내받는 총체적으로 살아있는 분석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주에게 이해 가능한 이해를 들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 환자들의 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식별하고 거소의 불안에 대한 방어를 구성하는 저항을 직시하려는 나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정적 정식 분석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 그런 요소를 적어도 정신병리의 핵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코우시 애써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방어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코우스는 자아심리학자로서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케이스들을 이렇게 저항 분석 혹은 방어 분석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핵심적이라고 보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정신병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방어분석이나 저항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신병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을 자기 스스로 여기에 제시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저항이나 과거 분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양편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다른가가 드러날 거예요. 하레이 씨의 방어와 저항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접근.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은 이 환자의 방어와 저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나의 자기 심리학적 설명은 방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환자의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방어, 저항에 대해 앞서 제시한 계략적인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환자의 전체적 초점을 맞춘 다음 그 방어와 저항을 검토하겠다는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리학자의 전체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의 인지 스타일은 먼저 환자의 핵심 자기 구조와 그것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기본적인 방법의 윤곽에 대한 가설을 잠정적으로 구축한다. 다음에서 성격에 대한 잠정적인 객관을 근거로 심리적 기재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경험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것과 전체적인 음각은 처음부터 함께 터득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신분석에서 입문한 연구생들의 관심을 처음에는 기재에만 집중케하고 그들의 경험을 쌓은 후에 환자의 전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은 교육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식적인 강조를 통해서이다. 개별적인 분석가가 전문가로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 측면 중에서 심리적 세부 상황들에서
최근 상황들에 대한 분석에서 핵심적 자기의 윤곽을 밝히는 대로 초점을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잡한 조직 내에서 전체와 그 부분들 간의 인지적 관계이다. 이 맥락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심리 조직과 그의 창조성의 산물 사이의 관계이다. 소수의 예외를 무시한다면 부분들의 전체의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들의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또는 최소한 부분들이 전체의 의미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때보다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분들의 의미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때가 더 많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보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자아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아와 그리고 그게 이고와 이드와 슈퍼이고라고 하는 삼중구조로 보고 있죠. 근데 코우스의 입장은 셀프라는 개념으로 다 통합해버리죠. 그래서 코우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자아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파악이다라고 보고 있죠. 전체 성격에 초점을 우선 맞춰야 돼. 부분 부분에 일정한 역동 충족의 측면 혹은 방어의 측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발제자가 산에 가시면 우선 어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만, 등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숲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전체 숲이 파악된 후에 그 숲 속의 생태계, 그 속에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바라보는데, 이 두 가지가 전체와 부분을 분리해서 볼 부분은 아니고 항상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어떤 수련생들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보고 어떤 저항이 있는가, 어떤 방어가 있는가, 어떤 역동 만족이 있는가, 이런 세부사항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전체 숲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개발이 늦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코우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다 살피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코우시 바라보고 있는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전체 성격에 초점이라고 한다면 코우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신기구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셀프 하나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죠. 통합해서 셀프에 대한 이론을, 과거에는 자아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면 자아는 자아 하나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아와 같이 있는 이드나 슈퍼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드나 슈퍼이거와 관계돼서 설명이 되는데, 셀프라는 측면에서 이론을 구성하다 보니까 셀프 하나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환자의 전체 성격이 셀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떠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방어나 저항이라 그런 측면, 과거의 이론에서 방어나 저항이라고 보는 부분은 하나의 전체 성격을 파악한 후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코우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코우시 환자의 핵심 자기 구조와 그리고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기본적인 방법의 윤곽에 대한 가설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잠정적인 개관이라고,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 이 사람의 성격 파악하는데 우선 이 사람의 자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라고 하는 것, 셀프의 핵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런데 셀프 속에서는 어떤 중심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셀프 자체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셀프 속에서는 자기 셀프의 자기 실현의 경향이 있고 그 자기 실현을 위한 어떤 탤런트나 스킬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셀프 자체가 단순하게 이고 사이칼렌스를 얘기하듯이 태어나서 이고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셀프 속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셀프가 뭔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셀프 속에 셀프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귀한 탤런트나 스킬, 재능이나 기술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그 휴먼 포텐셜이죠. 그래서 보통 셀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은 휴먼 포텐셜 띠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잠재성 이론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이고 사이칼지나 이분들은 태어난 이후부터를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치하게 들어간다면 결국 융의 입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인 어떤 정신분석을 중시하는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저는 피해간 것으로 보여요. 코우시 이 부분을 정말 심층적으로 더 깊이 셀프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셀프는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거기에 아주 중심 핵심 부분에 자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핵심 자기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미국적인 용어를 썼죠. 이렇게 셀프가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타고났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캐론 오라이가 봤던 인간 사람들을 어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캐론 오라이의 전체적인 어떤 캐릭터 전체적인 성격 파악 전체적인 심리적인 경향을 파악할 때 아이들이 초기에 좌절이 있을 때 좌절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moving toward people이라고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셀프는 자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최소한의 만족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힘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어떤 순종형이 될 수 있는 이런 텐던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moving against the people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여기서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대상 에게 맞서는 방식으로 아주 고집을 부리고 반대 자기 순종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기법을 이런 경향을 발달시키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그냥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니까 철수해버리는 형. moving away from the people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가가는 사람, 가서 싸우는 사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안으로 돌아와 버리는 사람. 그래서 moving toward the people, moving against the people, moving away from the people. 이렇게 이 셀프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내는가 하는 것을 캐런 호나이가 이렇게 유형화했죠. 여러분들 과거에 캐런 호나이 공부할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코웃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캐런 오나이 같은 구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자기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발달시켜 나가는가, 그게 왜곡된 발달일 수도 있고 건강한 발달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어린아이들의 그런 유형은 나중에 어른들의 신경증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것이 꼭 같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심리고 신경증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패턴들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수용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서 아무도 자기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자기 하는 일에만 파묻혀서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에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증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코웃은 구체적으로 캐런 호나이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막연하게 환자의 핵심 자기의 구조와 그리고 그것의 중심, 그 자기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기본적인 방법의 윤곽에 대한 가설을 잠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성격에 대한 잠정적 객관을 근거로 심리적 기재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을 자기는 취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여러 기법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 전체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 코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셀프라는 심층적인 것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융의 개념을 많이, 융의 개념과 닮아 있고, 그리고 성격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융이나 캐런 오나이의 이런 구체적으로 자기 셀프를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퍼스펙티브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점에서 코웃은 아까 얘기한 융이나 또 캐런 오나이의 접근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코웃은 자기의 이론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서 우리는 코웃이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은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읽을 때 이게 갑자기 왜 갑자기 중심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오고 자기의 핵심 구조는 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코웃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코웃의 저서는 이번에 마지막 저술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생애 동안에 이것을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론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쓰는 과정 속에 이런 말하자면 자기 심리학의 변호의 글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가 보죠. 네, 환자의 자기의 발달, 어머니의 성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녀는 차갑고 의무지향적이고 도덕적이고 전반적인 가족의 삶을 기쁨이 없는 군대 생활로 만들었다. 분석 초기에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발달을 방해하는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자란 이 환자는 보다 건강한 활력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와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냈다. 그 결과는 당연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는 고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자기를 치유하려는 노력, 또는 역동적으로 말해서 어머니에게서 돌아서서 잠재적으로 발달을 촉진시켜줄 자기 대상, 아버지를 재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결함을 메우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의 엄격하고 재미없는 인생관에 휘둘릴까봐 두려워서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정을 멀리한 결과 구성의 본능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아내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이었다. 환자는 아동이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모든 문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건강하게 자라나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정신병자가 아닌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도 자세하게 답변하려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시절 자기 발달을 지식시키는 정서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접했을 때 그는 그런대로 자기 핵심 그런대로 핵심 자기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존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아 구조 형성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전문적 용어를 표현하자면 그는 잠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였고 일반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코우시 자기 과거의 자아심리학에서 치료하지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그래서 전혀 치료가 안 된다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치료할 수 없다고 봤던 자기 중심적인 그 환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적 행동장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장의 잠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자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코웃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자로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핵심 자기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존하고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이 아직 훼손되지 않고 있는 자기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아직은 발달을 멈추고 있지만 발달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의 자기 셀프가 더 성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기서 자기심리학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잠재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휴먼 포텐셜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잠재성, 우리가 타고난 잠재성이 아직도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도와줄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코웃은 사이카틱한 분이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으로는 도울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발달 가능성이 없다고 봐버린 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코웃은 어떤 코웃의 이론도 과도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심리학의 이론과 현대 정신분석은 이 사이카트가거나 보더라인 환자 중심의 이론이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성격 장애나 행동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에 속하는 이런 분까지를 돕는 게 코우시 자기의 새로운 환자층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심리학 이론은 처음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층에 있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론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코웃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정신분석적인 자기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도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코웃의 기법을 잘 배워서 쓰는 건 좋은데 코웃 이론의 한계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에게 여기 자기 심리학의 방법만 가지고는 어프로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기법만 가지고 내 환자층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이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이론은 어떤 환자층 중심으로 발달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발생학적 질문으로서 이 환자가 핵심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 이 환자가 핵심 자기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겠죠? 보존할 이유는 무엇인가? 역동적인 질문으로서 그 어떤 식으로 이 핵심 구조를 보존하는 심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환자의 방어와 저항, 나는 대상, 소중한 목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그 대상을 향한 공격성과 자기 대상, 자기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공격성을 예리하게 구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동일한 태도와 행동 안에서 결정적인 공격성과 자기애적 경로가 혼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중요한 것으로 남는다. 여기서 덧붙인다면 한 유형의 공격성, 특히 자기애적 경로가 다른 유형의 공격성과 전혀 혼합되지 않았다든가 최소한으로 혼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과 두 가지 공격성이 사회적 및 심리학적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경쟁 대상을 향한 공격성은 그 대상이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않거나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사라진다. 거다가 이런 공격성은 정신병리를 산출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동기, 예컨대 오이디푸스 경쟁 또는 동기간의 경쟁 상황에서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여기서 정신신경증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정신신경. 정신신경증에 해이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애적 경로는 상처를 준 장본인을 겨냥한 행동이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그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경로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격리에 발생해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자기애적 경로가 자기 대상으로서 부모나 형제, 자매를 향한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하자면 두 가지 공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격성은 대상이란 독립된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상과 대상을 구별하고 아브젝트하고 셀프 아브젝트를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젝트는 자기하고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이 대상을 만날 때그 대상은 자기하고 다른 대상이죠. 그렇지만 자기 대상이라고 셀프 아브젝트는 원래 자기를 돌보았던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대상이죠.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외부 대상을 만날 때 독립된 대상으로 만나는 경우보다는 자기 대상으로 자기의 분신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라틱 환자라고 하는 환자층은 이 대상, 아브젝트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나오지만 사람과 미움의 대상으로서의 그 외부 대상은 자기하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슈가 사라지면 더 이상 공격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대상으로서 외부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자기를 수용해줘야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고, 이런 입장이죠. 분리개별화가 되기 전에, 마더링 피겨,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에게 느꼈던 정서를 지금 현재 외부 대상에서 느낀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주지 않으면, 이 분노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 자기애적인 경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또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 분노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어느 분하고 관계해서 일단 핵심적인 자기의 공격성, 자기하고 달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대상을 그래서 어떤 이 아브젝트라고 하는 건 독립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분하고 합리적인
관계에서 내가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상대방이 다 해결이 끝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자기애적 경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대상은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셀프 오브젝트로서 원래 자기가 원했던 부모 대상으로서 이 대상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가 이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애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분들은 경로가 있어요. 이분뿐이 아니고 누구도 다 만족시키지 않는 외부 대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남아있다는 얘기. 이게 자기애적 경로죠.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오는 어떤 분노보다 초기 상태에서 자기가 돌봄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경로가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코우시 보는 것은 코우세 환자가 자기애적 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병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애적 경로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분리개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꼈던 정서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코우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과 자기 대상,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것과 셀프 오브젝트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우스의 개념 속에서는. 내 환자의 세 가지 내 꿈을 둘러싼 저항, 동기간의 경쟁에 관련한 저항, 남동생의 신체적으로 환자보다 우월하고 신체적인 매력과 순정적 태도로 엄마를 선호하는 아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환자의 특이한 방어는 우월한 행동을 우월한 태도로 철수하는 것. 남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인해 리비도적인 소망이 좌절되는 외상후에 두려웠던 그의 욕망, 소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애적 고립 상태로 철수하는 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순정적이고 고분고분한 남동생을 경멸. 환자는 자신의 이해를 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철수. 그는 이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분석 능력에 냉담한 반응을 했다. 그는 아내에게 성숙하게 대해 주었고 꿈에서 내가 그의 형상을 인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한 후에 갑자기 상황을 뒤집어 자신은 어머니 분석가에 의해서 우울 반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그가 우월감을 갖고 자신을 고립시킨 원인은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결심이 아니었다. 그의 고립은 남동생이 환자 자신과 달리 어머니의 억압적 요구와 기대 때문에 온전한 자기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가 희미하게나 남아 일찌감치 인식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이였던 남동생은 성인이 되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지닌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나는 이미 자기 심리학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거울이 역할에 대한 욕구이지 대상은 사랑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과 존중이 시선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자기 확인의 도움으로써 존재의 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과가 취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소위 방어, 저항은 방어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라는 자기 심리학의 견해와 관련되어 있다. 오히려 방어 저항은 아무리 허약하고 방어적이고 해도 자기를 파괴하는 침입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귀중한 시도이다. 우리는 환자가 실제로 취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건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방어와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방어를 분석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환자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분석가에 의해 깊이 이해받는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환자의 자기가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발달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러한 인정은 그 순간 분석가의 전통적 현실주의가 아무리 뿌리 깊은 것이라 해도 분석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하나의 하나가 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분석가의 자기적 취약성, 즉 자기 도움이 거부당할 때 느끼는 좌절 본능 때문이다. 이유는 분석가들이 진실을 내 축구를 치료 중심적 요소라고 보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성 성향이 과학적 모델과 함께 짜여진 도덕적 성향과 이론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진실의 측면이라는 치료적 핵심 요소에 반환한 우리는 이미 도덕적 이론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의식화를 저지하는 것 모두가 저항이다. 이 모델은 비록 치료자가 관찰하는 세부적인 정신 과정을 설명하는데 대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자기 대상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기 발달이 방해받거나 재개되는 것을 다루는 새로운 모델에 비하면 덜 열등적인 것이다. 열등한 것이다. 방어 저항이라고 이라는 전체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 관점에서 치료의 진전 와 정체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심리학 프로이드의 관심 흔적을 부여하고 있는 전통적 분석에 속해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강조할 만하다. 반면에 자기 심리학은 자기 상태에 강조하는 관점에 바라보면서 그것이 관심을 마치 셰익스피어의 매력적인 왕자 헨리처럼 자기에게 둔채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치료의 진정과 정체 또는 성공의 실패에 대해서 질문한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병든 자기의 일부나마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차용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자기 심리학을 수용하는 숙련된 분석가는 마치 연주하는 작품의 개념과 그 작품을 전달하는 예술적 메시지에 마음을 쏟는 피아니스트와 같다. 환자의 자기가 정신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할 때 또는 그거 발달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하는 자기 대상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때 다른 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그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게 된다. 항문에와 관련된 저항, 노출, 관음증, 항문에 오이티스키 경쟁 승리.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고전이라는 용어는 이기주의, 자기애, 자기 중심적 등 사회적, 사회문화적인 가치 평가를 담고 있는 용어들과는 상관이 없다. 성공적인 자기 보존은 대상에게 충분한 리비도를 투자하는 것이 투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상 사람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노출 가능증의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나의 환자에게는 자연히 거울 반응을 받고 싶은 욕구, 즉 기뻐하는 부모 자기 대상의 기쁨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눈으로 자신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 어머니의 결함에 있는 자기의 욕구, 즉 자기 어린이들을 자신의 건강 염려증에 포함시켜서 그들의 신체적 기능을 물론 사고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싶어했던 어머니와 이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로 인해 환자는 자기를 발달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그런 건강한 거울 반응을 박탈당했다. 그는 거울 반응을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때마다 심하게 고통스러운 수치와 당혹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남동생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대상의 완전한 통제에 맡기는 대신 공격성을 활력성화함으로써 즉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전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으로 그의 가학병인 관음증 환자가 되어 자기 대상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당혹함을 안겨주었다.
학문에 관련된 그의 방어적 저항은 어떠한가? 학문에라는 주제, 즉 금지된 학문에 대한 주제, 환자 이전의 분석가는 이것이 병리적 요소로 보고 관장을 강요한 어머니의 통제와 건강 영역증을 2차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로 간주한다는 나와의 분석에서 그다지 두드러지게 특명하지 않았다. 내 환자에게 이전의 분석으로서 학문의 주제를 활성화하는 한 추진력은 그의 학문에도 아니고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을 비교하라는 저항의 유형의 소망도 아니었다. 사실 환자의 잠재적 동기는 그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네 가지 방어, 저항 중에 마지막의 저항인 아버지 콤플렉스에 관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가 이전 분석가의 학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 분석가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한 방식을 말해주고 있다. 수동적인 동성애와 오이디푸스 경쟁 심리가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주체와 관련된 상황. 나의 목적은 정통적 관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요. 여기서 포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목적은 전통적인 이론을 다 부시겠다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이론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매다가 추가해서 자기의 관점을 하나의 대안으로 alternative perspective로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해요. 부가적인 희망사항이 있다면 자기 심리학에 대한 분신을 기꺼이 접고 임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안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실험하기를 원하는 분석가들이 나의 대안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통적 개념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주제는 분석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지만 남동생과의 갈등과 오이디푸스 이전의 엄마에 대한 애착이 분석되고 난 한참 뒤에야 그 주제가 중심적인 위치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계속해서 정통적인 흐름을 따라 말하자면 이 영향에 대한 환자의 감정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탐구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의 주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한 후에 그 어머니가 조금 미쳤다라는 것을 환자가 깨닫게 된 후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전이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에서 출연했다. 그때 드러난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죽음 소망도 아니었고 그 소망에 대한 저항도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상화할 수 있는 아버지 분석가에 대한 열망이었다. 꿈 3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아버지 분석가가 재생된 것은 죽음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되살려내는 행동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분석가를 살아있고 활기 넘치며 반응적인 이상화 대상으로서 병영시키고자 하는 환자의 소망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분석가와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에 대한 연상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그 발달 과정에서 1차적인 구조를 공고하는데 필요한 자기 대상 반응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후에 보상의 구조를 획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활용이 가능한 영구적인 보상 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자기 심리학조차도 저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석한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자기 심리학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 심리학은 모든 사람의 성격 안에서 있는 기본적인 힘은 자기와 그것이 핵심 프로그램이 살아남는 데서 오는 것이며 모든 분석가는 결국 환자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 자기 심리학은 분석가가 주로 지식을 중단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견해, 환자의 자유현상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식화를 향해 나간다는 믿음, 해방된 인지적 내용을 분석가와 공유한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저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아심리학의 입장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가가 주로 지식의 증진, 지식을 증진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견해, 지식 중심의 어떤 관점, 그리고 환자가 자유현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식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 그래 의식화 중심의 자아심리학, 그래 처음에 지식 중심의 자아심리학, 그리고 의식화 중심의 자아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 해방된 인지적 내용을 분석가와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저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 저항 중심의 자아심리학, 지식 중심, 의식화 중심, 저항 중심, 이러한 자아심리학의 견해를 반대한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심리학의 독립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가보죠. 자기 심리학적 분석가는 내가 동기간의 경쟁, 관음증, 항문에 엄마에 대한 애착과 관련해서 조수한 저항을 건강한 정신 활동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환자 자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주 클리어하게 그 큰 차이가 나죠.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강한 정신활동으로 간주한다. 건강한 정신활동인 이유는 자기의 여기 셀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지키는 건강한 정신활동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항이나 방어나 저항을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아서 어쩌면 이 저항 활동 자체를 건강한 정신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해소하거나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우선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겠죠. 건강한 정신 활동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부인해서나 아니면 이걸 제거하겠다고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애적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한 얘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대정신분석에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더라인 환자를 대할 때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에 조인해 주라고 그래요. 오히려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자층에서는 이분들이 저항이나 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셀프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셀프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훗날 자기 스스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어나 저항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 자체가 어떤 엠퍼티죠? 공감이죠. 이 내담자 입장에서의 공감,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떤 건강하거나 어떤 최소한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상담자가 상담자의 자기 수준에서 내담자를 평가하게 되면 조지만 다르게 본다면 왜 그것도 못해? 왜 저항하는 거야? 그걸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이 지금 저항하거나 또는 방어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건드린다고 하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 이 사람의 셀프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셀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아건 이고건 셀프건 이 사람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잘못하면 이분들의 저항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코우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 객관적 과학적인 태도, 19세기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분석해내고 판단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룰을 따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퍼스펙티브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한 퍼스펙티브
그리고 기본적인 임상의 태도로서 특히 자격적인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꼭 배워야 될 어떤 태도들이죠. 여기서 그 중요한 토양이 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토양이죠. 그, 예. 그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저항이란 그 여러 가지 저항이나 뭐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분들의 저항이나 어떤 자기의 방어를 잘 수용해주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줘야 이분들이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너무 객관적이고 평가적으로 잘하고 잘못하는 쪽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분들은 설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은 환자는 진실에 직면하기를 꺼린다는 편견, 불안하게도 때로는 말의 시가 되기도 하는 데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기 심리학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 분석가를 이성화하지 않는 환자의 태도를 저항으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환자가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확고함과 음식성을 현상시키는 경험에 접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 분석가의 태도이다. 환자가 깊은 수준에서 전위에서 아버지의 인물을 이상화하기를 원한다는 분석가의 인식은 정통적으로 분석가가 반복 강박의 구현, 그것의 목적이 쾌락, 욕망, 자랑, 생명의 본능이든 고통, 파괴, 죽음 본능이든 이든이라고 보는 것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심리학자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원한다는 것은 성격의 건강한 측면의 표현이다. 그것은 자기의 발달을 완성하고 그러한 완성을 통해서 자기 핵심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속적인 소망의 표현이다. 성격은 이런 증상의 중심적 맥락과 관련된 저항은 어떤 것인가? 이 모든 저항들은 자기의 기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고 결코 극복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다. 나의 환자가 분석에서 성취할 수 있었던 성격의 변화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처음에 극도로 유교적이었고 자유로운 감정을 의심했으며 긴장을 풀지 못했지만 차츰 그의 성격은 느슨해졌고 유머 감각과 웃는 능력보다 자유롭게 말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획득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전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자기 심리학적으로 시행되는 분석의 특정한 성공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임상이론은 설명력에서는 확실히 만족스럽지만 실제로는 비껴타야 현상 유지에 사용되는 방면 지나치게 경험에 가까운 이론으로서 보이는 다른 이론은 병리적 평형 상태를 깨우고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마침내 이해하고 또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석을 방해하는 방어 저항이라기보다 그가 어린 시절에 성취한 성공적인 시절에 성취한 성공인 동시에 성격적인 자신이었다. 이건 자산이라고 봐요. 자산. 네, 성격적인 자산이라고 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주지적인 태도가 많은 경우에 방어로 쓰여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치매적인 환경에서 주지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주지적인 태도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잖아요. 많은 경우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방어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자산이라니. 그래서 이 자산,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을 무시하지 말고 이 자산도 활용하면서 이분이 부족한 정서적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채우는 작업. 새로운 임상적 경험을, 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또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해 나가도 돕지만 이분이 가진 어떤 주지적인 능력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걸 방어라고만 무조건 평가적으로 보거나
주지적인 이 태도 자체를 비난하거나 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것 경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라고 보고 그걸 존중하면서 또 다른 이 부분의 결핍의 부분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쪽에서 종합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방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방어는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코우스의 입장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는 환자의 주주적 경향을 노출시키거나 극복 대상으로 삼는 대신 언젠가 자기 발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그의 허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았다. 결국 그의 성격에서 주주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다소나마 사라진 것은 치료에 대한 저항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이상화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필요를 회복함으로써 소절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발달적 진전의 일부였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코우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월요반의 서덕선 목사님이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 요약한 내용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잘 나눴는데 오늘 발제하신 유상현님부터 마지막 간단하게 최후 진술하는 시간 좀 갖죠. 네, 저도 이걸 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건데 중간에 이제 그 자기 코우시 자기가 경험했던 임상 경험에서 나왔던 것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들었고 고전 일단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고전의 그 이론이 자아심리학이라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 어떠한 자기 심리학을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확실하게 자기 후반에 가서는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장이 저한테는 상당히 잘 와닿았어요. 공감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상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그런 한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했던 결과적으로는 또 환자 자신이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그 고전에서 잘못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잘못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기 사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심리학자가 고전으로 하는 그 자아 심리학자가 한 8년 정도 한 수에 이어받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대요. 그 자기가 이어받은 다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자아 심리학에서 했던 부분들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됐던 부분을 우선 좀 얘기한 것 같아서 먼저 했던 자기 첫 번째 프로이드 방법에 의해서 했던 자기와 자기 심리학에서 했던 그 방법을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많은 공감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요. 저도 방어에 대한 부분, 적절한, 지나친 이제 방어는 경이적이지만, 적절한 방어가 자아를 지탱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그렇죠. 있을까?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방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통찰하는 부분? 그러면서 또그 방어를 이제 약화시키지만 또,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걸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완전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 방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기능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거의 기능은
급할 때는 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 시에는 우리가 의류를 생산하지만 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이 옷 공장이 마스크 공장으로 신속하게 전환돼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평화 시설과 군수 시설을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설에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 자기를 잘 치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족을 주는 쪽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비상시에는 질병을 막는 방어작용으로 이 기능이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기능과 또 하나는 방어하는 기능이 함께 있다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방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자아심리학에서 너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만을 또 조금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모던 컴플리트 디어리를 얘기하는 찰스 브레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조화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우리의 정신활동은 한쪽에서는 우리의 욕동 만족을 주는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방어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욕동 만족을 하는 것도 또 하나는 방어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건강한 타협형성이 필요한데 그 타협형성은 최소한의 방어를 가지고 최대한의 욕동을 만족시키는 것,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조화해내려고 이론적으로 가요. 그래서 코우세 얘기나 자아심리학의 얘기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방어 자체의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지 않지만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무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방어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지나친 방어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방어였지만 지금 상태에서 내려놔도 좋은 성숙한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방어들을 성숙한 이후에도 계속 어른이 돼서도 아이 때 꼭 필요했던 방어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크게 다른 것 같지만 다 실제 임상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어느 쪽으로 이론을 더 정교하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줘서 이론화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실제 임상에서는 모두가 저항 분석을 하지만 저항을 무조건 저지멘탈하게 내려놓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저항을 내려놓을 시점이 되면 스스로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론들 너무 상충으로 보지 말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통찰 나눠서 고마워요. 박미경님. 코어스 그 핵심작이라는 말이 또 뭐 정말 그 열악한 아주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핵과 같은 그 자기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안에 자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또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증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심리 내적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어와 저항도 필요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또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해라 또 언젠가는 또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분의 어떤 이분이 엄청 지나치게 강조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분석가들이 임상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 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으신데. 오늘 막 한 장의 그 분량을 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저는 참 이게 부가적인 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걸 너무 강조하고 그걸 강조하기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 집중은 안 됐는데 그냥 한 가지 그냥 코어스의 어떤 관점에서 그래도 제가 수용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그거 같아요. 이게 핵심작이 그다음에 카레 누나도 말했듯이 그 휴먼 포텐셜 그 자기 안에 어떤 그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버릴 것이 없다라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코어스는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치료적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소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어시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식한 이론에 대한 어떤 그 주저리주저리 막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간간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지 이 네. 책 가지고는 너무 너무 방대한 양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다뤄놨기 때문에 조금 산만하고 어지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조금 달라요, 교수님과. 뭐, 예를 들면, 다른 멜라니 클라인이라든가, 뷰온이라든가, 류이라든가,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분의 것만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중심으로 그분들의 하죠. 것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집중이 되고, 뭔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걸 느끼겠는데, 이 코어 선생님은 너무나 그 외부적인 설명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코어 선생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잘안 들어와요, 저한테는. 그 상담자로서 이런 환자를 만난다면, 만약에 그것을 임상에서 내담자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 취약하다고 보시나요? 자기애적이겠죠. 바로 자기의 자기애적이죠. 어떤 이게 이 부분이 자기애적이라는 게 자기 거를 너무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지지받고 싶은 하다 보니, 욕구잖아요.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지지가 안 되죠,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지지받고 욕구가 계속 이분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욕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으로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가 임상에서 어려움이죠. 자기애적인 내담자를 우리가 만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들. 그 얘기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역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할 부분은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바로 드러내질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사실 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코어 선생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또 그런 자기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성향을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저는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인 어떤 통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느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 보면은 임상의 계속이라고 볼 수. 우리가 임상에서 이 내담자를 만나는 경험과 같아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역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무의식과 내담자의 무의식이 만난다고 그 저자의 무의식과 독자의 무의식이 만나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코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코어 선생님 너무 지나치잖아요. 나 지금 지루해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죠.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확실하게 알아듣게 조금 처음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마지막까지 잘 몰랐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교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래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자기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도 자기적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 무시하고 우리 또 다음 정은옥 선생님도 들어오셨으니까 다음 과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쉬지 네, 않고.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쉬는 시간 오늘 몰수하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